time when I was lonely. I was trying hard to get by, taking day by day. 아까 뭐 그 댓글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 네.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답변도 해주셔도 되고. 편하게 올려도 돼요. 방송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긴장되네요. 와, 정다은 선수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구스타프 선수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구스타프 선수. 100골 여기서 보내. 동생 종합으로 진출했구나. 부대했을 때 기억나네. 그래서 100골이 있어. 100골! 솔직히 자네 스피드로 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UFC 안 가는 게 절대 쉽대만. 그 UFC 이제 아직 가기는 더디다, 부족하다 이런 댓글을 제가 포털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UFC 갓 입성한 사람들한테도 경쟁력으로서 많이 밀리고 준비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도 욕심이 나는데 그 정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자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운동하면서 많은 의미를 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멈춰도 괜찮은데 내 가족하고 동료들하고 나의 이제 성공을 바라는 주변 지인들 때문에도 제가 그냥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안 가고 가고는 운명에 맡기는 거지만은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아, 그 이분은 이제 실제로 못 봤잖아요. 빠릅니다. 아... 빠르세요. 진짜 빠르세요. 깜짝 놀랐어요. 와. 탑10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기대는 안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잘생겼대요. 주변에 잘생긴 사람 진짜 많은데 제가 실례하는 것 같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권하수 선수도 저는 아들의 교육 좀 부탁. 아니요, 그 저는 네. 다른 단체에 이제 있음으로써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정말로 이건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외국분이 이기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분이 이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좋은 모습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데뷔 잘해서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죄를 지은 건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하면 안 돼요. 권하솔보다 잘할 듯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권하수 선배님보다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아, 너무 겸손하죠. 아. 너무 둔탁하고 느림 이런 거는 보완하기 어렵고 가려면 테크닉이나 엄청 보완해서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힘든. 네, 그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센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목소리가 현빈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기훈이 친구. 네. 아. 네, 그 이제 아프리카 이제 개인 방송하는 김기훈이라는 친구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고 아직도 연락하는 친한 친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가 악의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친구고 그냥 방송 컨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가 많이 내려놓고 하는 건데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김기훈이랑 친구냐는 말에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훈이도 잘 됐으면 좋겠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훈이나 저. 정다은 선수의 UFC 진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데뷔 전에 뭘 했을까? 애를 괴롭히고 다녔을까? 궁금하다. 이게 왜 자꾸 나오지? 이런 얘기죠? 그냥 데뷔 전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헬스장에서 일하고 뭐 놀고 먹기도 하고 혹시 막 주변 친구들 대구 친구분들이 막 군인하고 네. 막 이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가 세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나쁜 친구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만약에 행동했다면은 후회라도 제가 처벌받을 각오도 있고 맞다 계속 이명규 얘기했네. 현규 형이 뭐 될 거다, 동희 형도 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게 기대에 이제 못 미치고 저 또한 지금 현재 기대에 못 미치고 이렇게 시합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 바뀌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 미오치치와 한번 결혼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미오치치 우산 아니신가요? 네,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 히어로. 네. 미우치치랑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져주실 건가요? 싸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싸운다면은 네, 포옹하지 않을까. 클린치만 계속. 네, 클린치만. 좋은 체육관이나 타격 코치 만나야 할 텐데 일단은 상황이나 아니면 여건이란 게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음료수처럼 이렇게 딱딱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배움이 있어서 우리 팀에 정착을 했고 또 우리 팀에서 많은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주어진 환경이고 또 선생님들하고 우리 형들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을 수 있으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거고 팀을 옮긴다 이런 거는 조금 사실상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안탑 팀 자체도 명문이잖아요. 네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참. 네. 아 로메로 키가 178인데 195 쉽게 잡는 거 보면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세고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세요. 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체급이 존존스에게 엄청나게 맞고 죽을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도는 약간 뒤더라도 곱게 앉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곱게는 앉습니다. 네, 멀쩡하게 못 보내죠. 보안이 예전에 대구에서 심심하면 사람 데리고 시디 가는 일진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울린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아마 예전에도 오픈했을 거예요. 주작 방송이라고 그러죠. 주변 지인들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해낸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는 악행을 저지른 건 없어요. 여전히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친구고 저 또한 그런 행동을 만약에 있다면은 제가 정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제가 해결해서 사실을 구하고 싶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있으면 타이프C가 아직도 있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TFC 생각보다 건재합니다. 아따 다운이 형 간지도 나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져 보러 정말 근데 비슷한 댓글 형태네요. 다들 존존스 잡아달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폭염에 온다면 제가 젖먹던 힘까지라는 말을 운동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젖먹던 힘까지 진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이시 선수한테 안 된다. 정말 강한 선수고 진짜 제가 잽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회가 된다면 꼭 싸워보고 싶어요. 부족하지만은 이겨낸다면은 더 강해지니까 이겨도 배우겠지만 졌을 때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냥 쟁들 잡으러 가자. 김치파워를 보여줘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 왔네요. 진짜 많네요. 네. 다 보셨어. 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근데 뜨거운 관심이 진짜 뜨겁네요. 아, 또 되게 다르게 또 색다르네요. 아, 이렇게까지 뜨거울지도 몰랐고 기분 좋습니다. 네.